하고 왔어요.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숙소에서 쉬고 잠을 못 잤으니까 잘 멤버들은 자고 그러고 저는 잠깐 사무실 와서 할 것 좀 하다가 보기 조금 보고 운동 갈 거야. 나 안 자냐고? 아 저는 졸리긴 한데 뭔가 자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사무실 나왔어. 한 시간 자고 운동 가야 됐었는데 한 시간을 자버리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사무실 왔어요. 운동 꾸준히 잘하네. 원래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요. 뭐하고 있어요? 내가 딱 시간 보고 이 시간이면 점심시간이겠다, 점심시간에 이제 하면은 포유기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지 하고 방송 켜서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방송했다가 점심시간에 나 잠깐 볼까? 이렇게 썼다가 딱 킬라는 순간 토요일이지? 하고 다시 지웠어. 토요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태야 출근하신 분들이 계실까? 우리도 주말에 바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구나. 기타 친구? 조금 전까지 기타 치다 왔거든. 뭐 연습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연습하다가 잠깐 켰지. 한 시면 다시 업무 시작할 시간이라고. 진짜 주말에도 바쁘네. 졸려. 학교 토요일인데 학교로 가나? 아직 침대. 전 지금 일어난 지 몇 시에 일어났지? 한 일어난 지 10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나보는 중이라고. 지금 일어난 사람들도 있겠다. 이 방송 알람을 듣고 알림을 듣고 일어났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떻게 지내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지냅니다. 시켜줘. 내 기타 사진 보고 잠겠다고. 당신은 드럼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럼을 조금 칠 줄 아는 이유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밴드를 했다 보니까 이게 밴드를 하고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악기를 치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 드럼 쳐볼래 그러고 드럼 치고 막 밴드 하다가도 그냥 드럼에 비어있으면 내가 가서 앉아서 드럼 치고 막 치던 거 따라 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기본 비트 정도 튼트타 튼타 튼크튼크튼크튼크튼크타 튼트타 그냥 진짜 기본 비트 정도는 칠 줄 알죠.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는 사람들은 베이스는 이제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칠 줄 아는 거고 피아노 같은 거는 못 쳐요. 밴드에 기타 드럼 빼고 뭐 있음? 밴드?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게 대표적이죠. 거기에 뭐 추가적인 악기가 들어오는 거는 그 밴드의 색깔이죠. 어떤 악기가 들어오든 뭐든 상관없지.
드럼을 치지 드럼을 쳐도 옆에서 카운이나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젬베나 밴드 색깔마다 추가되는 악기들이 다르죠. 바이올린이나 거기 혁이가 있어요. 암벽 오늘도 기타 칠 거? 아니야 오늘은 얘기하려고. 방금 기타 치다 와서 손이 지금 좀 아파. 건반 치는 혁이요? 여기 건반이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잘 못 쳐요. 소리가 왜 안 나니? 켜지고 있는 거. 피아노 치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이것들을 코드를 이렇게 뭔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손가락 모양 있죠, 그걸 이제 보고 옛날엔 따라 쳤었는데. 드럼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당연히 저는 드럼이 더 어렵죠. 기타를 쳤었으니까. 근데 만약 내가 기타를 안 배우고 그 악기를 다시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드럼을 배울 것 같아요. 젓가락 칠 줄 알지? 뭐였더라? 30분 하다가 갑시다. 2시 반 기다려봐. 1시 반 1시 반 1시간 2시 반 2시 반 2시 20분 2시 반 오케이 1시 반까지 비싼 돈 내고 학원 가서 젓가락 김치치다 오늘. 생일 축하해요. 저 아직 생일 아니거든요. 진짜 못 치네? 저 기타 쳐요. 저는 들어보고 칩니다. 심찬이는 기타 하나 조금만 쳐볼까요? 근데 기타를 오늘 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만 쳐봅시다. 심찬이니까.
할 거야. 치는 게 보고 싶어요? 나 이러고 나왔어요. 아웃 자켓을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안 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 진로가 음악 쪽이 아닌데 취미로 동아리 밴드에 들어가면 후회할까? 게 뭐 있어? 사실 동아리로 뭔가 나의 꿈에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가 없다면 취미생활을 하나쯤은 만들어도 되지. 오늘이 최대로 졸린 날인데? 좀 땀났어. 그래가지고 안 움직여요. 잘 인절미는 케이스 안에 있어요.
형이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녔어? 아니야? 저는 어릴 때 기타 학원 다녔어요. 여기 새벽 5시라 잘게요. 새벽 5시구나. 잘다. 여긴 지금 1시 10분이에요. 하루가 막 밝아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피크통이야. 찾았어요. 기타 케이스 있더라고. 근데 그 재현이 형이 이제 베이스를 연습하고 싶어 해서 제가 옛날에는 피크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 베이스 피크들도 제가 이렇게 모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재현이 형 쓰라고 다 줬어요. 베이스 피크의 다른 점, 상당히 두껍습니다. 베이스 줄이 두꺼우니까 두꺼운 걸로 쳐야 돼요. 이게 피크마다 다 굵기랑 크기가 다른데 제가 쓰는 건 이 친구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얇기가 이렇단 말이죠. 근데 얘를 옆에 이렇게 두면은 굵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보셔야겠다. 굵기 차이가 보여.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보여 보이지? 상당히 두꺼워. 이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에요. 그럼 두 배야 두께가. 그래서 애로 치면은 그 기타도 베이스 픽으로 치거든요. 이거 한번 들려줄게요. 엄청 뭐라 그러지? 딱딱한 소리? 딱딱한 소리는 아니고 두꺼운 소리가 나. 자, 1번 피크. 치는 게 아니거든요. 걔는 뭔가 이렇게 줄을 치는 이런 소리가 나면은 이제 베이스 피크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흔히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잽잽이라고 하죠. 이런 거 칠 때는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두꺼운 걸로 치는데 얇은 피크로 치면 이런 잽잽이가 잘 되지. 이건 엄청 얇거든요. 이건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려지는데 이런 걸로 하면은 소리가 다르죠? 잽잽이의 대표곡. 어디가서 아는 척하죠? 여기 들어보면은 코드가 뭐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아. 여기 뒤에 들으면 이 잽잽이야.
코다 뭔지 모르겠다. 여기 OX 스피커 있어요. 코 얘기들 선물해 줬어요. 어머. 오엑스 짭짭이 귀여워요. 근데 짭짭이 같은 건 좀 뻥키한 노래 많이 나오는데 짭짭이가 진짜 이제 피지컬이 중요하다. 이게 탁 하는 순간에 여기도 이렇게 탁 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게 돼야 돼가지고 그렇다. 피크는 다른 모양으로 안 나와요. 다른 모양으로는 안 나오고 이게 이제 통기타 피크. 통기타 피크는 이렇게 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은 통기타 피크는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다 크기가 다르다. 똑같은 피크여도 이제 뭐 얘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겹쳐두면은 이 미세하게 크기가 다르죠. 근데 이게 다 개인 취향, 손에 따라 자기가 잘 맞는 거 쓰는 거지. 이제 이런 게 통기타 피크. 갑자기 피크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귀여운 피크들이 짱 많이 생겼어요. 내가 만든 피크 어디 있지? 내가 만든 피크도 있는데. 내 만든 피크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어? 뭐지? 어머 깜짝아. 내 만든 피크가 사라졌어. 어디 갔지?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인가 피크를 그 플라스틱 쪼가리 잘라가지고 그림 그렸 그래 치킨 피크 그림 그렸거든요. 걔가 사라졌다? 뭐지? 사라졌어. 사라졌어. 뭐야 어디 갔어? 사라졌어. 어떤 피크 제일 좋아해? 저는 요거 던롭. 저는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써요. 기타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써요. 이게 0.9 아니면은 1.0을 제일 많이 써요. 대부분 이거 써요. 나 주변에 그냥 기타 치는 사람들 다 이거 쓴 것 같아. 쓰는 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건 제가 꽤 오래 쓴 거거든요.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래도 지금 엄청 많이 갈려 있는 건데 내가 중학교 때 처음 이건데 갈린 거 보여요? 신기하죠? 이렇게 갈려. 그래서 진짜 피크는 좀 많이 사놓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단 말이죠. 똑같은 피크를. 근데 내가 그건 잃어버렸는데 이 친구인데 얘가 아래가 갈려가지고 진짜 거의 한 이 정도가 사라진 피크가 있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즈가 반틈이 난 피크가 있었어. 여기가 이렇게 아래가 갈려가지고 그렇게 사라져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기타학원 비싼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갈리면 소리 이상해? 피크가 이쁘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가 이렇게 갈리면 상관없어. 왜냐면은 피크가 이렇게 생겨도 여기로 치잖아요. 근데 여기로 쳐도 되거든요. 여기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를 다르게 일로 치면은 소리가 뾰족하지 않고 좀
툭하게 나. 이제 여기 요 원래대로 여기 끝으로 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이 뭉뚱한 곡을 이렇게 돌려서 치면은 그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져요. 주법에 따라 주법 치는 그거에 따라 다르게 친다. 으잇. 신기하지?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알려줄게. 선생님 수업 시간 끝났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단 따다. 포획이들은 종소리가 뭐였어? 이게 지역마다 학교 종소리가 다른가? 학교 종소리 들어봐야지. 우리 들어보자. 학교 종소리 모음. 종소리 들어봐야지. 이건 아니었어. 똑같은 거 없어? 아, 똑같은 거구나. 이것도 아니었어. 이건 뭔가 드라마에서 본. 이것도 아니었어. 어, 초등학교 때 적었던 것 같아. 난 이거였던 것 같은데. 도도도도도도도. 따단따단따단. 아, 나 근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오! 중학교 때였나? 아니야. 아니야, 들으면 딱 알아. 제발 나와줘. 몇 개의 종소리가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뚠뚠 어, 종소리가 짱 많아.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종소리는 저희 음악쌤이 직접 녹음해가지고 피아노로 그거 했어. 어? 이건가? 다 맞는 거 같네. 추억 속으로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기분이야. 그렇게 다 비슷한 것 같아. 갑자기 1교시 시작한 것 같아서 기분 아니야.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음악 수업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중이야. 쉬는 시간 중. 쉬는 시간 중이었어요. 30분이 넘어버렸어. 2교시는 체육 시간입니다. 난 체육 시간인데 포획이들은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네. 쉬는 시간에 10시간 주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4교시까지만 하고 학교가 끝납니다. 체육 시간이 안 나왔다고? 근데 나도 난 다 나왔다 체육은. 토요일 학교 안 간 토요일 학교 안 간 지는 꽤 됐지. 제가 이제 00년생인데 제가 한 초3까지 토요일에 간 거 토요일 날 간 거 같은데. 그 이후로 안 간 초3 초2 그때까지 토요일에 갔다가 언제 정도를 토야 그러게. 내가 초등학교 때 노래다. 초등학교 때 노래다. 초등학교 때 얘기다. 아니지 4학년까지 안 와. 그래 그 연도가 있구나. 그럼 4학년까지인가 봐. 초4까지 알았어. 초4까지 3중 하트. 여기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은 허가받아서 저 초등학교 때 다 반장이었어요. 6학년 빼고인가? 6학년 한 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땐 한 번 안 나갔었거든. 못한 게 아니라 안 나갔었어. 6학년 때인가? 그래서 임명장 짱만 나요 집 가면. 초등학교 반장의 인기 투표인 거 알지? 간식! 그 간식도 이제 나중에 못 돌리게 하자. 막 기억이 안 난다. 막 근데 햄버거 먹고 막 그랬었던 거 같은데. 엄마가 방송을 보고 있네요. 중3까지 했대. 나 중학교 때 안 했어. 중1 때 했나? 엄마가 저의 기억을 조작하고 있거든요. 내 기억이 더 정확해. 안 했어. 고등학교 때는 안 했고 중학교 때는 한두 번 했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6학년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운동에 나가면은 무슨 종목 주로 나갔냐고. 저는 줄다리기, 달리기. 약간 그 반에서 몇 명 뽑아서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건 다 했지. 또 이제 맞는 체육인으로서 좋아하니까. 개주 나갔지. 근데 개주를 나갔지만 개주의 메인은 아니었어요. 달리기가 빠르긴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육상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나는 이제 개주는 나갔지만 1등은 아니다. 고등학교 때 50m 그래도 6초 후반? 지금은 달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 와 진짜 달린 지 오래됐다. 언제 달렸지? 모르겠어. 춤추는 거를 이제 달리는 거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진짜 달리기. 한국의 학교는 지금 본방학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 학생 아니거든요. 저 성인이기 때문에. 진짜 뛴 지 오래됐다. 사실 평소에 뛸 일이 없잖아. 고등학교 때나 뭐 그럴 땐 늦어가지고 뛴다고 쳐도. 혀가 노래 추천해줘. 지금 듣고 있는 거 로시님의 겨울 점점점 그다음 봄. 나 이제 운동 가야 돼. 나 지금
약간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갈 vs 봄. 막상 봄이 오니까 봄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가을이 오면 가을이 더 좋을 것 같아. 버스 때문에 뛰는 거 그치? 그거는 나도 그랬지. 이제 버스 땡큐. 와 잠도 잘 자야 근육이 붙는 거래. 스포 안 돼요.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빠 안 와도 될까요? 바지 크림색이야? 크림색이야.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저는 미술 아니면 체육. 혁, 너 이름이 혁? 예스! 양혁. 잠을 자야 뭐가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운동만 하시나요? 그러게요.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한 두 곡만 더 넣고 갑시다. 유병 어제 정훈이 스포했었는데 그거 정훈이한테 뭐라 해주세요 여러분. 뭐라 스포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오늘의 음중 스포 상당히 멋있습니다. 멋있나? 아련합니다. 카메라에 11명이 나옵니다.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헤매를 했습니다. 춤을 춥니다. 노래는 라이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끝 다 했지 뭐. 헐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인절미 어디야? 인절미 밖에 있어요. 케이스 안에 있어. 기타 케이스. 헐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야? 비밀이야. 대박. 설마 노래도 불러? 노래도 불러. 마이크도 꼈고 노래도 부르고 이어폰도 꼈고 인이어도 꼈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계속 무대 위에서 거짓말을 치고 와요. 저희는 기다려봐. 저 부스터 좀 타올게요. 조금 걸릴 텐데. 너 방송하고 있어? 임자랑 놀고 있어요. 저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꼭 가야 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함. 잘하고 있었니? 안 탔어. 가져왔어. 벌써 근데 저 머리 짱 많이 길지 않았어요? 혁이 밝은 옷 잘 어울려요.
임자가 스포에 좀 볼질은 안무 있다고. 또 그걸 스포가 어떻게. 머리 우아하게 넘기죠. 헤드셋 vs 마이크. 저는 애초에 막 보컬 파트인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이크를 잡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랩 파트도 마이크를 많이 들지만 마이크를 잡고 한 번도 무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은 한쪽 손에 이제 춤에 그 제약이 생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손 진짜 예쁜 거 아니냐고. 네, 지금은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손이 좀 흉악해져. 굳은 살이 막 지금은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안 보이지 지금은.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눌리니까 약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 운동하고 나면 너무 힘들게 운동하는 거 아니야? 운동은 내 뭐라 그랬어? 빨리 내가 이 다음에 할 말을 아는 포획이 되면 빨리 댓글을 달아. 운동은 운동은 뭐 해야 운동이다? 아무 댓글 안 달아? 빨리 운동은 뭐 해야 운동이야? 꾸준히 말고 힘들어야 운동이야. 힘들이야 힘들어야 운동이야. 힘들지 않은데 운동을 했다 그런다. 그건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치. 아주 좋아. 아주 잘 배웠어. 운동한다 그러고 딱 갔다 왔는데 안 힘들어. 체력이 100%야. 뭔가 나의 체력과 근육이 아직 100% 멀쩡해. 그러면 운동한 게 아니지. 칭찬 스티커 주세요. 제 인생이 힘들어요. 그럼 운동인가요? 당연하죠. 운동 V앱 하면서 알려주세요. 제가 곧 생각해볼게요. 운동 V앱을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여줄게. 헬스장 토요일 휴무래. 운동기구 보낼게 회사에. 특별히 시도해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배우고 싶어요. 뭐든 클라이 그 뭘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서핑도 해보고 싶고요.
해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맛 표현 여러 가지 과일이 섞인 맛. 제가 먹는 부스터예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찐으로 먹는 부스터. 이 맛들이 나네요. 이 여러 가지 과일의 맛들이 나요. 원래 이거 포도 맛이었는데 포도만 먹다가 다 먹어가지고 새로 시켰어. 저 이제 갈게요 여러분. 20분이나 넘었어요. 큰일 났어. 나 진짜 빨리 하고 가야 돼. 라이어 활동 중이니까 라이어 게임 좋은데? 나중에 브이라이브에서 한번 하자. 멤버들이랑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 계단 보자. 앉아 사니까 모르겠네. 다리 들고 돌고. 갈게. 오늘 하루 재밌는 하루 보내요. 솔직히 춤 안 힘들어 좋지. 이거 하나 얘기하자. 저희 춤이 항상 힘들고 좀 쎘잖아요. 그래서 진짜 리허설을 한 번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 났거든. 근데 이제 라이언은 걷고 좀 완전 춤 동작도 없고, 그 저는 보면 알겠지만 서 있는 게 많아. 이제 다른 멤버가 안무할 때 옆에 서가지고 가만히 이제 숨 가당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전에 했던 안무들보다 힘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안 힘든 거로 무대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거 할 때는 아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와 진짜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안 힘든 걸 안 힘든 걸 하다 보니까 다시 힘든 게 하고 싶어. 뭔가 무대 위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힘을 많이 안 주니까 좀 어색해. 그 센 거 하고 싶어 갑자기. 또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고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은 법이죠. 예. 원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대. 맞아. 갈게. 안녕. 빨리 가야 되는 이유. 이거를 먹고 30분 안으로 가야 돼요. 갔다 오셔야겠다. 갈게.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 좋은 토요일. 좀 이따 음중 챙겨봐 주고. 안녕. 진짜 갈게. 라이브 종료. 라이브 촬영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네.